네, 현재 시간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또 한 번 여기서 달리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오늘 또 한 번 천장을 뚫어내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이다 보니 그 안에 폐배터리다 뭐다 많은 종목들이 순환 매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뉴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과 함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골고도는 먹이사슬 끝에 코스모 화학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전지 반등을 하니까 충전소도 올랐고 리튬도 오르고 폐배터리도 오르고 이 순환매가 또 한 번 먹이사슬이 또 한 번 돌기 시작했다라는 기대 그리고 좀 소외감을 느끼는 아쉬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장 폐배터리 주들이 뜨겁지 않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섹터 중에서는 폐배터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폐배터리가 가장 강하지만 또 리튬 관련 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들 대부분 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총 뭐 배터리 3사들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특히나 그 중에 코스모 화학이 오늘 지금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럽판 이제 IRA라고 해서 이제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의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고 신고가를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뒤이어서 코스모 화학 역시 뭐 그렇게 잘 올라가 주는 것 같아요. 네. 코스모 화학이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인데 혹시 대표님 오늘 급한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 귀 한쪽에 에어팟이 끼어져 있어서 혹시 급하게 연락을 좀 받을 곳이 있나, 어디 뭐 매도를 걸어놓고 오셨나 해서 장난을 쳐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모 화학이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어요. 이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는 뚫어내는데 코스모 화학이 아직 안 가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자라던 찰나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재계좌에는 없어진 배가 아픈데 폐배터리 주들에 대한 그 밸류 평가, 실적 평가를 보면은 이제는 옥석이 좀 나뉘어지나요? 어때요? 네, 확실히 좀 폐배터리 업종 내에서도 장단점을 좀 확실히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사실 폐배터리 쪽으로는 뭐 이제 상장사중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세비캠이라던가 코스모 화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성일 하이텍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 이번 이제 지난 31일에 이제 에코프로 EM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약을 또 맺었었고 그리고 이제 황산화 코발트 쪽에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모습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6% 성장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근데 이제 수직 계열화 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같은 계열사 내에서 결국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결국은 유럽판 IRA 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현지에 이제 공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다시 코스모화학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수직 계열화를 잘한 게 이제 뭐 말씀하신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각지에서 좀 현지에서 빠르게 좀 수익, 마켓 독점, 마켓 쉐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으로 따지면은 이제 또 성일 하이텍이 거기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9개 정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현지에서도 공장 하나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판 IRA 법안 수혜로 가장 또 크게 수혜받을 종목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까지 한다면은 밸류 평가를 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또 막 개화되는 시장이고 각자 의견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유럽 CRMA 저것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IRA 법안과 비슷한 게 정말 각지 각국에서 생겨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던 찰나 유럽도 나왔잖아요. 네. 그게 또 한 번 2차 전지주들 그리고 폐배터리 주들에게 뭔가 불씨가 되고 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오늘 이렇게 코스모하게 급등하니 폐배터리 하나를 담아가야겠다. 네. 다짐을 하게 됐어요. 네네.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가격까지 다 따져봤을 때. 일단 지금 차례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신고가를 계속 가는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시세가 강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앵커님께서는 이제 트레이더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이제 좀 묻어두고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성일 하이텍이 그 중에 좀 가장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일 하이텍도 많이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이 폐배터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 2차 전지 쪽에서 폐배터리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CNC라는 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너무 좀 많이 올랐다. 담아놓고 그냥 기다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맞아요. 조정 시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우리가 또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묻어놓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하고 저는 이제 성일 하이텍 이 두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커요. 네,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네. 4조 정도 되고 성일하이텍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시총이 조금 가벼운 편이라서 성일하이텍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일하이텍도 뭐 신고가 부근까지는 한 차례 시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장이 이제 9개 정도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건설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유럽판이죠. 유럽판 IRA인 CRMA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현재 폐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폐배터리의 사이클이 한 5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성일 하이텍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이건 사실 오늘 시세가 한 10% 정도 나오고 있지만 또 내일 오늘 또 이 폐배터리 주들 강했으면 조정을 또 하루 이틀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손절가 이내에서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만 7천 원 손절가 잡고 그 아래에서는 뭐 언제든지 매수 관점으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적어놓은 그런 폐배터리 관련주로 포스코홀딩스도 있었고 그리고 네. 세베캠, 성일하이텍 네, 뭔가 좀 두 개의 짝꿍처럼 가는 성장주잖아요. 요 종목들도 있고 코스모화학은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 포스코홀딩스처럼 몸집이 큰 고려아이온도 또 폐배터리주도 있는데 전덕화 팀장님도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원래 딱 보면은 항상 또 굉장히 선호한 부분이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더 당연히 기대감이 더 생기냐 마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저도 이제 성일 하이텍을 가지고 왔는데 두 분이 통하셨네요.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덧댈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아예 지금 파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화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전방 시장인 이제 전기차 시장도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고 거기를 이제 뒤따라가는 뭐 폐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시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제외한다고 하면은 이제 성일 하이텍 정도를 가장 좀 탑픽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도 사실 방송 전에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성일 하이텍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찐으로 담고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의견 일치가 됐고 대신 폐배터리 주들도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모아가보자 라는 네.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중 만나보시죠. 칼 빼든 대통령의 SK텔레콤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과점 체제를 지적하면서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좀 인하한다던가
뭔가 체질 개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눈치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까요? 사실상 이게 확 바뀔 수는 없는 구조일 겁니다. 네, 확 바뀔 수는 없는 구조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표님의 얘기를 많이 들여다 보면은 사실 좀 상생하자 이런 얘기를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보면은 고통 분담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과점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개 업종들을 좀 많이 건드렸었습니다. 뭐 통신, 은행,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난방비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다른 방향으로서 좀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으니 지금 차라리 정부의 특허를 받고 하는 뭐 금융이나 통신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액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망사용료로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통신 3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론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인하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좀 세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홍보성 이런 쪽으로만 좀 눈치 보기를 할 뿐이지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달 들어서 통신업 지수가 2.1% 하락했대요. 네. 다시 말해서 코스피 지수의 그 주가 상승보다도 하회했다라는 뜻이라서 네. 통신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좋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원래 경기 방어하면 통신사들인데 그렇죠. 무엇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제하고 봐도 뭔가 매력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물론 오늘 주가는 좀 빠지는 부분 그런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네. 뭐 지금 한 거의 6개월, 7개월 가량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방어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제 역할을 저는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한 7, 8월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SK텔레콤 차트 같은 걸 보게 되면요. 그 8월, 9월 달부터 바닥을 만들고 한 25% 정도 고점까지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경기 방어를 해줬고요. 항상 주가는 선반영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고 올해 정도에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거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결국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요금 인하를 한다던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지가 워낙 적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약간 과점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조금 더 수익성이 그로 인해 증대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시긴 했습니다. 과연 이로 인해 무언가가 바뀌게 될지는 우리가 추후에 봐야 될 건데 이 이슈로 인해 통신주, 특히 SK텔레콤이 하락하고 있어요. 일단 비를 피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비중 줄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방어주로서의 뭔가 역량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테마가 나왔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부양책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이제 2차 전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 지금까지 뭐 주가는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고 아예 다 죽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방어주를 굳이 들고 가냐 어차피 수급 끌고 가는 그래도 주도 섹터나 아니면 테마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주가 하락을 이뤄왔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전망 자체를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착륙, 경착륙, 무착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예탁금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경기 방어로 보기보다
대비보다는 지금 계속 스템 테마가 있는데 그쪽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 굳이 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는 두 분은 못 느끼겠다.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왜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함이 네. 기회라고. 요금제와 네. 관련된 감사함이 아니라 네. 매수 기회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이제 틀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네. 분명히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통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배당이 5%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금을 들더라도 5% 이상 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4만 3천 원 이하로는 월별 들어오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놓으신다면요. 은행 예치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연초잖아요. 네. 연말 됐을 때 배당도 한 5%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5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갈 거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해볼 만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조용한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다 뭐 이것저것 하려면 통신에 기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뉴스가 나오면서 돌아설 걸 대비하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그렇죠. 해보자. 중장기로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4만 3천 원 이하로는 저는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고, 그래서 뭐 분할로 직장인들 월급 뭐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시는 정도로 네. 적금처럼 생각하셔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죽다 살아난 위믹스, 위메이드 부활할까요?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가 재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상장을 한다.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그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2개월 만에 네.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을 했는데 사실 주식이면요. 기간이 엄청나게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유통량 문제.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목을 잡긴 했는데 뭐 신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유통량 부분에 있어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코인원 쪽으로 뭐 대응 자료나 아니면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상장을 했다. 요런 측의 좀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보면은 코인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했을 때 8% 정도 오르면서 3,113만 원 기록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위믹스나 이런 애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서 시세 한 번 더 이끌어줬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좀 위믹스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위메이드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애초에 계속해서 준비했던 게 코인이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잘 생태계를 꾸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코인이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주식시장과는 다른 좀 상황이어서 이게 좀 빠르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자기네만의 생태계를 위해서 투자한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어찌됐든 언젠가는 다른 방향으로서도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관련 업종들도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개선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위믹스나 이런 부분들에 다시 살아난다면은 국내 이제 코인 관련주 애들도 지금은 한번 또 다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인이 이전 열풍만큼 강하진 않지만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암호화폐 이야기뿐 아니라 뭐 NFT라든가 STO, 파생되는 시장도 같이 커져서 네. 연초 그리고 지난해 말은 STO 관련주들이 뭐 옥션주도 올랐고 금융주도 그것 때문에 올랐었는데 네. 이 시장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어느 쪽에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다 살아난 그렇죠.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증시에서 이렇게 좀 기업이 죽다가 살아나는 케이스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템버거라고 해서 이게 10배가 갔던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 또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한가가 세 종목이 갔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뭐 위믹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는 게임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P2E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인데 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뭐 네오위즈 홀딩스, 미스터 블루 뭐 이런 기업들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P2E 관련된 게임 종목들 그런 생태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이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으로 움직였으니까 조정 나올 때 이제 또 한번 매매를 붙여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네. 이런 종목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또 반등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워낙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중립 의견 취하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이요. 실질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10배 올랐던 종목은 저는 한 3년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그 이상은 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네. 물린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이런 얘기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조심스럽게. 네. 전덕화 팀장님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전략을 안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두 가지를. 살짝 좀 심장이 콩닥했는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뭐 위메이드도 이제 같이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결국엔 뭐 시세가 몰릴 때는 계속 트렌드는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워낙 또 코인 때문에 위믹스 때문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졌거든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 반절이라도 그 이상 이하라도 좀 갈 필요가 있고요. 좀 이게 좀 너무 부담된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위메이드 쪽과 관련된 뭐 룸투코리아 요 정도로 좀 가지고 왔고요. 위메이드 트리랑 이제 위메이드랑 이제 합병 이전에 위메이드 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같이 게임도 만들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룸투코리아 정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을 제대로 타서 많은 손실 받던 분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또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